안녕하세요. 고수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100을 잡는 방법. 모양이 보시면은 만만치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방법으로 100을 잡을 수 있을까요? 100을 잡는 방법을 수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이런 데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?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한 점을 살려야 되잖아요. 이건 이건 뭐 문제가 아닌데요. 이것도 안 되고요.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? 여기 다안 되죠. 그럼 뭐 오직 이한 수밖에 없겠죠. 바로 잡는 수는 이렇게 나갑니다. 이 나간 수밖에 없습니다. 따는 수는 붙여서 죽게 됩니다. 살 수가 없어요. 그럼 백이 여기 막을 것입니다. 막음은 치중. 그럼 백이 어디를 둘까요? 이쪽을 두면은 잡으러 갑니다. 그럼 요한 점을 어디든지 단수 치면 나가면 됩니다. 좀 간단하죠? 그래서 요 수만 찾으면 됩니다. 요 수가 참 생각하기가 힘든 자리가 되겠습니다. 이 수를 놓으면은 백은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다 여기도 안 되죠? 나도 안 되고, 자, 요수를 못 찾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바둑살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